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중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원의 칼날에 조수레전에 나오는 제인 토우즈가 들어간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토우즈가 네이쿠를 구하기 위해 무한성으로 들어가 상현유 카이아쿠, 상현호 효쿠, 상현산 탱구, 상현이 도우마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긴데 소홀하니 보고 온 거 전드리고요. 이 가상신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 따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토우즈는 네이코를 데리고 무한성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네이코는 자꾸만 토우즈의 팔을 붙잡고 자신과 함께 잡혀온 타마요를 구해줘야 한다고 어필했고 토우즈는 그 떠온 녀석 내가 알게 뭐야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네이코가 간곡하게 부탁하는지라 어쩔 수 없이 다시 타마요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타마요가 있는 쪽에는 무장이 타마요를 촉수로 붙잡은 상태로 있었고 타마요는 어서 네이코를 데리고 도망가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무장은 그대로 타마요를 자신의 몸에 흡수시키기 시작했고 네이코는 엄청나게 분노하며 무장에게 뛰어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달의 옵 참견이 날아와 네이코를 덮쳤고 토우지가 빠르게 뛰어가 네이코를 안고 그 공격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쪽을 보니 눈에 상현일 표식이 있는 고쿠시보가 있었고 자신의 기습 공격을 피한 토우지를 보며 매우 흥미로워했죠. 토우지는 어이 눈깔 자식 감히 네이코를 노려? 죽고 싶어 환장을 한 거냐? 라며 싸늘한 살기를 보냈고 코쿠시보는 냅친 세기를 통해 토우지의 몸을 보자 이토록 발령이 된 육체는 요리치 이후로 처음 본다며 놀랐습니다. 토우지는 일륜도를 꺼내 들었고 이 녀석은 검상인 같으니 나도 칼로 상대를 해주마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그대로 달의 호흡을 시연한 후 토우지에게 여러 개의 참격을 날렸고 토우지는 그대로 칼을 휘둘러 그 참격들을 튕겨내기 시작했죠. 그의 코쿠시보는 더욱 빠르게 여러 개의 참격들을 쏟아냈고 토우지는 그 속도에 맞춰 자신도 신체인형을 끌어다 그 참격들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거 재밌는 녀석이라며 이번에는 토우지에게 접근해 근접전을 시도했는데 토우지는 그마저도 여유롭게 다 받아낸 뒤 뒷발차기로 코쿠시보의 갈비뼈를 후려쳐 날려버렸죠. 코쿠시보는 날아가는 도중에 칼을 바닥에 찍어 충격을 줄였고 곧바로 부러진 갈비뼈를 재생해버렸습니다. 그때 토우지가 빠르게 뛰어와 바닥에 찍어놓은 칼을 발로 차 부러뜨려버렸고 끝이다 눈깔이라고 하며 코쿠시보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두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코쿠시보의 온몸에서 칼날이 튀어나왔고 토우지는 곧바로 칼의 움직임을 멈춘 채 몸을 뒤틀어 그 칼날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 뒤 코쿠시보는 자신의 몸에서 새로운 칼날을 빼내었고 내 칼은 내 몸과 같기에 부러져도 다시 만들면 그만이다 라고 했죠. 토우지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며 코쿠시보의 참격들을 뚫고 다시 접근했고 코쿠시보의 몸에서 칼날이 튀어나오자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뒤 일륜도가 아닌 사거리가 더 긴 삼저원을 들고 코쿠시보의 몸을 부려쳤습니다. 코쿠시보는 엄청난 파괴력에 튕겨나갔고 토우지는 삼저원을 빙빙 돌리며 코쿠시보에게 저벅저벅 다가갔죠. 코쿠시보는 검술로 대결하는 거 아니었냐고 묻자 토우지는 설마 너 칼밖에 못 쓰는 거냐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 같은데 여러가지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어야지 라고 하며 코쿠시보를 향해 공격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다양한 패턴으로 날아오는 토우지의 공격에 최대한 내비친 세계를 이용해 막아보려고 했지만 토우지는 너무나도 빠르고 유연한 몸놀림을 가졌기에 전부 다 간파할 수가 없었죠.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은 토우지의 공격에 깨부서져갔고 코쿠시보는 토우지의 압도적인 모습이 마치 예전에 자신의 동생 요리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빌어먹을 너도 천재자식이다 이거냐? 축복받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녀석은 이 심정을 모르겠지 라고 부들거렸고 토우지는 축복? 내가 살았던 세계에서는 나는 재능 축에도 못 든다. 진짜 더럽게 재수없는 재능을 가진 녀석이 있었거든 이라고 하며 고조 사토루를 떠올렸고 그에 매우 열받아 사정없이 코쿠시보의 온몸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죠. 코쿠시보의 몸은 재생할 틈도 없이 모두 박살나 먼지가 되어 소멸하기 시작했고 토우지는 아까부터 점점 무장의 기기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쪽을 주시했습니다. 무자는 타마요를 흡수한 뒤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고 타마요가 지금껏 실험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크게 웃었죠. 토지는 무잔이 방심하고 있을 때 빠르게 기습을 해 무잔의 몸을 일륜도로 베어버렸는데 무잔은 목이 베이자마자 재생을 해버렸고 그대로 촉수를 휘둘러 토지를 날려버렸습니다. 토지는 오우 엄청난 힘이군 이라고 하며 다시 일어나 몸을 털었고 부잔에게서 쏟아지는 촉수들을 칼로 베어내며 앞으로 나아간 뒤 이번에는 삼절곤을 휘둘러 무잔의 몸을 공격했죠. 하지만 역시나 무잔의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몸이 파괴된과 동시에 회복이 되어버렸고 이후 쏟아지는 무잔의 반격탓에 토지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지는 일륜도가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때 무잔이 수백 개의 날카로운 촉수를 꺼내 빛처럼 쏟아지게 했고 토지는 그것들을 전부 쳐내며 데미지를 입지 않았지만 네이코는 그 공격에 당해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네이코가 혈기술 폭혈을 시연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촉수들을 태워버렸고 토지는 네이코의 혈기술이 무장의 세포를 태워버리는 걸 보자 네이코에게 다가가 내 칼과 삼절곤의 혈기술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의 네이코는 자신의 피를 이용해 토지의 무기에 피를 묻혔고 폭혈을 시연하자 토지의 무기는 붉게 물들게 되었죠. 토지는 다시 무장에게 파고들어 무장의 몸을 베어버렸는데 무장은 이전에 맛봐본 적이 있던 그 고통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토지는 무잔을 뵌 곳이 아까와는 다르게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더욱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무잔의 온몸을 일륜도와 삼절곤을 이용해 박살내기 시작했죠. 그의 무잔을 발악하며 주변을 폭파해버렸고 그 여파로 토지는 어디론가에 날아가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무잔은 토지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자 내 힘에 먼지가 되어버린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쩐지 여전히 위화감이 느껴졌기에 주변을 경계했죠. 그런데 그 순간 토지가 뒤쪽에서 나와 무잔을 베어버린 뒤 다시 사라졌고 무잔은 토지의 기척이 또 없자 나키메에게 당장 무한성을 움직여 그 녀석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나키메는 계속 무한성의 위치를 바꿔가며 토우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토우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위에서 튀어나와 무잔을 베어버린 뒤 사라지고 밑에서 튀어나와 베어버리고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며 계속 무잔을 베어버렸죠. 무잔은 그의 주변에 토우지가 숨어있을 만한 곳들을 전부 파괴해버렸고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며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토우지는 다른 오니들의 베어진 몸을 휘감고 튀어나와 무잔을 다시 베어버렸습니다. 토우지는 사실 자신의 기척을 숨기고 암습을 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킬러 한 손으로는 일륜도로 무잔의 온몸을 전부 다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삼절곤으로 몸을 박살내버렸죠. 토우지는 이 녀석의 재생 속도보다 더 빠르게 먼지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며 초음속에 공격을 퍼부었고 무잔은 도망갈 틈도 없이 계속해서 베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지 수준으로 갈려버리자 토우지는 네이코에게 너의 그 혈기술로 전부 태워버리라고 말했고 네이코는 폭혈을 시연해 무잔의 잔해들을 전부 태워버렸죠. 나키메는 무장이 소멸하자 이들을 무한성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토우지가 나키메의 뒤로 다가와 니 혁을 죽이면 이 무한성이 없어지겠지? 라며 가차없이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탄지로와 유시로는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휘달때에 연락을 해 주들을 불렀고 함께 무한성의 결계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결계가 사라지며 토우지와 네이코가 나오게 되었죠. 탄지로는 안도하며 겨우 무한성에서 도망쳐 나오신 거냐고 묻자 토우지는 응? 무잔이랑 12개월 오니들을 전부 다 죽이고 오는 길인데? 라고 했습니다. 귀할 때는 믿을 수가 없다며 어안이 벙벙해졌는데 그때 네이코의 몸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유시로는 타마요님이 투여해놓았던 약의 효과가 드디어 나오는 거라고 했죠. 탄지로는 네이코에게서 오니의 냄새가 사라지고 인간의 냄새가 짙어지고 있다고 소리쳤고 토우지는 그거 참 다행이라며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우지의 몸에도 뭔가 이상한 변화가 생겼고 토우지의 혼이 조금씩 어디론가 빨려가는 느낌을 받았죠. 탄지로는 토우지 씨가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다고 그 세계에는 당신의 아들이 있다고 했으니 그 아들에게 꼭 우리에게처럼 자상한 아빠 노릇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흥 잘 지내라 애송이들 이라고 하며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눈을 떠보니 한 높은 빌딩의 옥상에 있었고 어떤 주술사가 자신을 상대로 공격을 해오는 걸 보게 되었죠. 토우지는 본능적으로 그 주술사를 그대로 발라버린 후 빌딩 아래로
추락시켰고 자신을 불러낸 듯한 할머니 줄사는 크크 제 인간의 망령이여 이곳에 있는 줄사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의 토우지는 그대로 그 줄사의 심장을 깨뜨려버렸고 너도 줄사잖냐 라며 씩웃었죠. 그 뒤 토우지는 자신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이동을 했는데 어떤 곳에서 작게 영역이 열리고 있는 게 보였고 토우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특급 주령 다곤이 줄사들과 싸우고 있었고 토우지는 한 제닌 가명의 소녀로 보이는 이가 자신이 예전에 쓰던 무기 유은을 들고 있는 걸 보고선 그대로 빼앗고 그대로 다곤을 박살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특급 주령을 재령해버린 뒤 토우지는 아까부터 자꾸만 자신의 눈에 거슬렸던 한 소년을 데리고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우지는 이 세계에 강령술에 의해 돌아오게 되어 살인욕구만이 가득한 상태였고 이 소년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탄지로와 네이코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이 상대하던 소년의 얼굴이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어 공격을 멈추게 되었죠. 토우지는 자신의 아들은 아직 어린아이일 터 하지만 자신이 미래에 와 있는 것일 수도 있기에 그 소년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 소년은 후식으로 메구미라고 답했고 토우지는 그 소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토우지는 지금껏 자신이 죽은 뒤 메구미가 제닌가에 팔려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후식으로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이 살인 충동은 계속되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토우지는 메구미에게 후식으로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며 자신의 머리를 유은으로 꿰뚫어버렸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토우지의 편의 시작과 비슷하게 마지막에 다시 주술회전 원작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토우지의 강렬함을 유지하도록 해왔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